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 그냥 말로만 믿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야고보서가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2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많은 세상에 사람들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소리하고 말하기는 어디냐 하며 성내기 어렵게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많이 요새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거나 저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러면 경제가 차버릴 겁니다. 뭐 특히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 작은 소 뭐 운영하시는 이런 곳은 뭐 너무 어렵다.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들 희망이 없다. 좀 재밌다. 살만하다. 잘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별로 안 들립니다. 다들 힘들다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뭐 희망이 없다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뭔가 좀 따뜻하고 웃음이 있는 이런 세상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왜 이것을 지금보다 남들은 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할 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 우리 자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다 주변에 안 된다 하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 이때에 그럼 나는 이것을 보면서 똑같이 살아야 되나? 똑같이 나도 안 된다. 아, 나도 희망 없고 나는 뭐 더 죽겠다. 응? 그리고 세상 뭐 요망의 욕골이니까 뭐 나는 세상 살기 싫다.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좀 더 나은 세상을 내가 살 수 없을까? 좀 더 나은,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뭔가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하는 이것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게 되죠? 아니,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은 사람들은 다 그냥 재미없는 이야기 할 때, 내 자신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웃음이, 남들에게 웃음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또,처럼이 아니고 웃음을 보이고, 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질 수 있으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나, 남들하고 다른 나, 좀 더 세상이 더 나은 세상 살아가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돈에 맞추니까 돈 안 가지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뭐, 이 생각을 어떻게 그러면 바꾸면 되는가? 여러분, 좀 더 겸손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도 똑같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좀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이 부정적으로 안 된다 쪽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언젠가는 또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가 있듯이 또 우리나라도 활성화될 거야. 뭐 계속 인간들이 이렇게 돈에 몰려서 살지 않고 어느 날은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살자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사람들이. 나는 지금 남들이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런 세상을 내 마음에 담고 나는 여유 있게 긍정 가지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을 자꾸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각박해집니다. 이게 희망이 없다, 어렵다, 경제 어렵다, 못 산다, 안 된다 이러려면 마음이 피폐해져요, 각박해져요. 내밖에 모릅니다.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남들에게. 더 배려하는 겁니다. 남 먼저 생각하고 혹시 남이 불편한 게 없나 하고 더 친절해지는 겁니다. 훨씬 더 지금보다 사람들 보통 살아가는 보다 그렇게 살면 겸손하고 더 친절하고 더 여유 있고 더 긍정적이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겠죠. 훨씬 더 더 나은 세상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꾸 세상 따라가면서 똑같이 되려고 하니까 여유가 없어요. 웃음이 없습니다. 다 모자라는 것처럼 쫓기듯이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 밥은 먹고 살잖아. 아니 3끼 먹을 때 내 두 끼는 먹잖아. 두 끼만 먹으면 한 끼라도 내 버티면서 그래도 재미있게 웃잖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내가 낮추면 되는데 자꾸 있는 쪽으로 가서 왜 나는 저래 안 되나 이래 안 되나 하니까 그죠?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얼굴만 얼굴 웃는 상이 별로 없다. 매일 웃는 사람은 얼굴 보면 압니다. 보이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좀 더 나은 말을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여유 있게 긍정적으로 좀 더 겸손하게 친절하게 남 배려하면서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면 훨씬 더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질 거고요. 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저 사람 별로 뭐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좀 뭐 가진 생긴 것도 별로인데 아 생각하는 게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급하고 여러분 급하고 뭐 성질 거칠고 막가서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막가면 되는 것처럼 막 급하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 돈은 좀 가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친절하거나 겸손하거나 따뜻하거나 배려 이런 게 없습니다. 그건 살아봐야 재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세상이 어려워도 나만큼은 좀 더 낮추고 더 겸손하고 더 친절하고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가족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집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교회가 더러웁니다. 청소합니다. 오래돼가 낡았습니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바꾸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씻고 닦고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고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기 자신 안에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 못 고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래돼가지고 낡았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어릴 때 생각, 젊을 때 생각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틀렸는데. 왜요? 안 보이니까. 보이면 빨리 그 사람 청소했을 겁니다. 자기 집에 뭐 낡은 거 있으면 빨리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낡았다, 자기가 지금 먼지가 많고 엉망이라는 걸
못 보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남 보기 전에 내 것부터 보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없나? 내 안에 고칠 게 없나? 내 안에 씻어낼 게 없나? 내가 버릴 게 없나를 자꾸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안 치우는 겁니다. 안 바꾸는 겁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바꾸는 사람이 내 인격을 여러분, 내 성격을, 내 사는 삶의 방향을 정말 좋게 만드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고집 그대로 지키면서 남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뀌집니까? 자기부터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모범으로, 예수님을 모범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목숨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으로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바른 인간이 되고 내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 하신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볼 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미련하고 바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만 자꾸 하나님 왜 안 주시는가 때를 뭐 때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여태까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목사든 뭐 성도였든지 간에 제가 예수 믿고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너부터 바뀌어야 된다. 네가 네 눈에 안 보이는 거 못 고치고 있지. 니부터 돌아봐. 이거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도전을 받아서 제가 계속 고쳐가는 겁니다. 계속 남을 볼 때도. 정말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소리들, 뭐 세상 소리들, 온갖 뭐 TV 뭐 온갖 많잖아요. 세상. 그런 게 전혀 거기에 제가 마음을 두고 뭐 이야기한다든지 남들하고 대화하고 남들이 그 소리를 할 때 제가 거기에 맞받아 친다든지 동조를 한다든지 반대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좀 안 된 사람, 안 바꾼 사람 보면 될 거야. 너 왜 그래? 너 잘못해서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지금 좀 늦을 뿐이다. 모를 뿐이다. 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이 거울로 딱 비춰주면 자기를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할 날이 올 것이다. 왜? 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꾸 보게 하셔서 바꾸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제가 저를 보는 겁니다.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죠.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있더라. 그죠? 제가 늘 그럽니다. 뭐 귀에 딱지 앉았죠. 아유 뭐 잠을 자는데 절대 못 깨우는 사람. 물을 부어도 밤을 치고 천둥이 쳐도 못 깨우는 사람은 자는 척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척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줄 거 없나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안 바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도 못 써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믿으려 하면 믿는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 건다는 게 뭐죠? 말씀에 목숨 거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하루 일과보다 더 중요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 네. 틈만 있으면 말씀 생각하고 말씀 읽고 보면서 이게 뭐 이걸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돼. 몰라도 돼. 자꾸 읽다 보면 어느 날 되면 이 말씀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우리 왜? 점점 쌓이듯이. 쌓이게 되면 어느 날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냥 생각이 납니다.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재미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신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인데 어떡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신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오늘 그러는 겁니다.
피조물 중에 당신을 쓰시려고 열매를 맡은 첫 열매로 당신을 선택했는데 뭐를 선택했다? 말씀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너 교회 가볼래? 그래 교회 해가지고 교회 따로 왔습니다. 그래 뭐 좀 다니다가 설교 말씀 괜찮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 그때부터 우리가 세례 준비도 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날 뭐 네가 뭐 갑자기 그냥 교회 와서 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구원을 받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에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이러죠. 야고보 아는데 이제 교회 이거 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다니는 사람들의 형제들에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 모여 보면 말은 얼른 시간이 많이 하는데 듣는 거는 그냥 아니 남들 대화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못 들어서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은 지금 대화하고 내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되는데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냥 그게 실속이 있느냐 뭔가 진리가 되고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하찮은 세상 이야기 막 남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디 해야 된다.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많이 들어야 된다. 속히 하고 계속 듣대. 남 이야기 많이 들으라 이게 아닙니다. 남 이야기는 경청하고 들어줘야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듣대. 네가 말하는 것은 대도에게 매출해라.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성내는 것도 좋지 않다. 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화를 내고 막 버럭버럭하고 막 그걸 못 참아서 뭐 이런 거 한다고 나중에 후회하는데 결국은 그래봐야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화부터 막 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저 여러분은 화내가지고 후회한 적 되게 많잖아요. 화부터 먼저 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화낸 거예요. 아니 그 내가 틀려놓고 화를 먼저 낸 겁니다. 저도 그런 적 엄청 많았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 뭔가 독소는 말에 못 참아가지고 돌아봐서 내가 그래 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오해했나? 10초만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받아버리니까 서로 그냥 막 머리끝까지 와서 막 싸우다가 돌아서고 막 이런 적이 엄청 많았죠. 야고보가 그런 그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왜냐하면 그 밑에 그럽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는 사람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당신을 낳고 당신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남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고 온갖 신경질 부리고 때려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을 그죠? 생각조차 하지 말고 생각조차 마음에 생각조차 하지 말고 모든 악한 것들 보이거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뭐요? 쓰레기통에 다 버려야 된다.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 완전히 없앨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이게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회개하라 그러구나 이런 내 잘못된 것들을 이런 예가 있구나 잘못된 예가 성경에 내가 저 사람처럼 회개해야지 다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말씀해 놓은 게 아닙니다. 안에 보면 다 나를 위해서 다 전부 다 이야기하시는 게 보이게 되면 악한 것은 다 버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채워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서히 인간이 변해가겠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는 되지 못. 교회 와서 설교는 매일 듣고 기도하고 일주일도 잘 지키는데 밖에 나가면 이거 한쪽 귀도 듣고 한쪽 귀 다 올려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로 더 화내고 더 짜증내고 더 말 많이 하고 더 불친절하고 막 이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회는 그냥 주일만 출석하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따르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 예수 닮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안 돌아보고 내가 변화하지 않고 예수처럼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 못 참는다. 그럼 닮아가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 예수처럼 산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 그 용서한다. 나 참는다. 나 인내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변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 교회 다니면 끝났다.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삶에서 그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따라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살다 보면 이래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에 가면 짜증나죠. 화나죠. 막 진짜 막 분을 못 참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어떻게 되죠 진짜 이거. 오늘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또 오늘 야고보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 진짜 내가 바뀌어야 될 게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이야기하구나.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지방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어디서 감옥에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잡혀 있다가 고린도 에베소서에 다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 편지다 이렇게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어떤 일이든지 오르며 무슨 일이 닥치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예, 여러분 아까 스트레스 쌓이죠. 화도 나고 짜증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다 짜증 부리고 짜증 다 내고 화 내고 스트레스 그죠? 아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바울이 지금 여러분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에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뻐하십시오 이릅니다. 화가 납니까? 기뻐하십시오. 짜증 납니까? 기뻐하십시오.
스트레스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데, 여러분, 무슨,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상이다. 1장부터 쭉 매일 기뻐해랍니다, 바울은. 자기는요, 자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빈지를 쓰면서 기뻐해. 그럼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기뻐하고 있죠. 아니, 로마의 감옥. 그 곧 죽을 복음 전하다가 사상이 저건 나쁜 놈이다. 저건 나라를 뒤엎을 거를 우리 로마를 뒤엎으려고 온 이상한 소문을 내면서 이상한 이단을 이단적인 사이비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라. 이거 무슨 어째서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짜증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화가 날 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입장이 뭡니까? 입장이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노예나 비슷하게 살기는 살지만 좀 세금 다 다 로마 겁니다. 그럼 그게 싫어서 다 그 주변에 다 에베소나 빌립보로 다 흩어져가지고 사는 유대인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은 뭐죠? 경제가 어려워. 못 살아. 왜? 다 흩어져가 이민 가가지고 그 집안에서 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있습니다. 저게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 와가지고 도망와가지고 산다. 이런 처지다 이 말이죠.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고 살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당장의 문제도 안 풀리고 자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려 죽겠는데 하나님 기뻐해라.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지금 뭐 나 교회를 많이 세워서 내가 지금 3차 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가 교인들이 되게 많아.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정말 그거하고 아무 다른 상관없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곧 죽을 사람이 기뻐해라 한다. 그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바울은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그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넘무새 가족이 살아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내 인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이게 두렵거나 이게 무섭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슬퍼하고 안 한다 이 말이죠.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죠. 노예죠. 또 세상은 복잡하죠.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고민하면서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당신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아까 사람들이 여러 다 힘들다 어렵다 희망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속속들이 인도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마음을 안 둔다는 거죠. 괜찮소 나는 감사하고 기뻐요 사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똑같이 그게 몸담아서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짜증낸다고 그게 바뀝니까? 천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찾고 환경은 안 바뀌더라도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면 저는 그쪽으로 가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한테 직장 동료가 괴롭히죠. 자녀들이 속썩이죠. 일은 내가 하는 일은 돈 좀 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런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도대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게 뭐지?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남들하고 똑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도 애 먹이고 자기 일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다 어려운데 그 사람은 웃고 있어요.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 보여. 그 사람은 남들에게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해요. 그 저게 뭐지? 아니 지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희망을 주기 때문에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예로 있죠.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지금 손가락질 받고 살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슬퍼한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짜증낼 것도 안 내고 불평, 불만 다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의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희망을 보이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똑같이 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지지 않느냐.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철저했죠. 이게 철저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죽는 게 급한단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는 거고 살락하면 또 감옥에서 나가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지금 입장 때문에 내가 뭐 슬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자녀가 아니지. 그러면 바울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일이 안 돼도 이 사람은 절대 못 건드립니다. 왜? 그게 기죽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좀 뭐지 저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당당하나 저렇게 자신 있나. 저 어떻게 저걸 보고 싶으면 웃으면서 저 어려움을 겪어 나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 흔들림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무너뜨려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네가 흔들면 네가 나를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나는 더 버티고 더 견디면서 웃음으로 그것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뻐해라. 그 관용을 이게 뭡니까? 그래 어렵지 힘들지 다. 그런데 그 여유로움을 그 부드러움을 같이 짜증내고 같이 화내고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그 크고 넓고 깊은 그 부드러운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같이 놀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내한테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죠.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6절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저게 뭐지? 저 사람 저거 뭐지? 그렇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와 저거 무섭다 저 사람 진짜 놀랍다 내가 너를 그래 만들 테니까 그렇게 관용 그죠? 크게 살아라 하면서 아무것도 마음 졸이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당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겪고 있는 제가 그랬습니다. 노예고 이방인으로서 다 외면받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마음 졸이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 염려 대신에 뭐 해라? 기도해라 했답니다. 그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돼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겠지만, 그죠? 기도해라.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러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편안함을 당신이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신다. 너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 안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면서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게 당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금 불안하고 이것을 평안하게 바꾸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너가 짜증나고 화나고 어렵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거 나를 찾으면 어때요? 네가 편안한 마음으로 갈 때까지, 네가 아 그래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 하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 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평안으로 별거 아니라는 것까지 내가 인도하고 데리고 갈 테니까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졸이지 말고 기도하라. 무조건 감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바울은. 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이 말이죠. 확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 당신들의 삶 속에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 삼지 마라.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8절 9절을 끝을 냅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렇게 합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계속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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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중요하다 이 말이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뻐하고, 그죠? 기도하고 졸이지 말고 세상에 기도하면서 대신에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코람데오라 여러분들. 이 말은 유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산다?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사는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며 무엇이든지입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아프든지 힘들든지 애를 먹이든지 직장이 골치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이거 다 잊고 살죠.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같이 계시고 보고 있다고 알면 함부로 우리 말 못하죠. 함부로 행동 안 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옆에 계신다 하고 말을 해야 된다. 경건하며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고는 이름으로 옳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옳다 나쁘다 이렇게 그거를 선택하고 이게 아니고 늘 바른 길을 택해야 된다. 그 나의 악은 제거해 버려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바른 것만 생각하고 가십시오. 나쁜 것까지 생각 다 해가면서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악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바른 길로만 가는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 봐도 좋습니다.
내가 뭔가 이익이 엄청나게 내가 잃는 게 많아도 바른 길이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을 다 잃어도 그게 제가 그 현수막 계단 내려오는데 그러놨죠. 본질은 목숨을 걸되 비본질은 다 버려도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다 손해봐도 상관없다. 옳은 무엇이든지 옳으며 또 정결하면 정결한 것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순수해야 된다. 잡다한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마음속에 절대 머릿속에서 그저 가질 조차 하지 마라.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든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장애 오든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당신이 가면 사랑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가난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 만나면 당당하게 예수 전할 수 있는 삶의 순수함을 보여주고 누구든지 저 사람은 진짜 요즘 사람 안 그렇네. 좀 뭐지? 아까 그랬습니다.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아이고 저거는 있으나 없으나 차라리 없는 게 좋겠다. 교회 다니는데 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살면 안 된다. 정말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은 오히려 더 못하네.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낮 겸손하고 더 열심히 더 낮추고 더 배려하고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똑같은 말이죠. 남들이 아, 저 사람 참 존경하고 싶다. 저 사람 정말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따르고 싶다. 듣고 싶다. 그죠? 친구하고 싶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이래 버리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계산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가 경건한지 또 사랑받을 만한 정말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바울이 너희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내게 보고 배우고 듣고 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으니까 그걸 당신들이 들었지, 봤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행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가 됩니까? 행동이 되죠.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이 쌓여있고 그 말씀이 외워지고 그 말씀이 지표가 되는 사람은 그 생각이죠. 그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이 내 생각이 가득 차있고 세상 것이 가득 차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계산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종말로 마지막인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댐댐이가 어디서 옵니까? 생각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인격, 그 사람 생각이 어떻는 것에 따라 그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가 중요한 이야기하죠.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인격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자세가 나온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구장창 하나님 물건이 필요합니다. 자식
좋은 직장 자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아파트가 필요하고 이것만 하고 있지. 우리 자식이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되고 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다 놓치고 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그 이야기합니다. 행해라 이론적으로 말고 말씀은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하더라. 목사님 오늘 말씀을 그래 해야 되겠더라. 말만 하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얼리는 아까 야고보서 속이는 자가 되지마라.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니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죽도록 교회 다녔더만 죽도록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나 감옥에서 죽는다. 원망해야 되잖아요. 불평해도.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바울보다 됐죠. 아니 자기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또 모욕, 순환, 멸시, 채찍 다 로마를 엎을 놈이다 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낮아지셨고 끝까지 겸손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예수님 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 풍성함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저 뒤에 가면 19절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여러분 19절 20절 읽어보면 하나님 자 기뻐해라 좀 제발 세상이 그런다고 같이 놀지 말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무엇이든지 아까 그랬습니다. 정결하고 순수하고 또 너그럽고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들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당신은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당신이 받아서 나타내도록 사십시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걸 계산하고 기도하십시오. 쫄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풍성한 대로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뿐 아니라 20절에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 그죠? 당신이 보고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받아 누리고 남에게 전해줘야죠. 보여줘야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와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고 정말 다들 힘들다 어렵다 소망 없는 세상에 같이 살면서 같이 말을 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오히려 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 것을 그 드러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보여주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들 위해,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